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거는 45분 정도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여기서 패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패션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2018년이니까 29년 동안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부티크도 다녀보고 뭐 대기업도 다녀보고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MD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매장 관리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길에 맞췄으면 좋게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인데 교수님은 그러면 두 분만 교수님이신 네. 거죠? 아, 교수님 저는 보이지만 교수님은 좀 먼저 하고 예, 예. 저는 사실은 선생이랑 학생이랑 중에서 저는 학생으로 산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017년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또 박사 받느냐고 또 5년도 넘게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선생이 이제 먼저 가는 거잖아요. 선생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학생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대신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들릴 것이고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리 알려드려도 배우지 못해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28에 디자인실 있을 때 그때 이제 봄기획을 하는데 제가 외국에 갔더니 그 터들이라 그랬죠. 폴라. 저도 이제 폴라 많이 입는데 터들이 이제 목에 붙는 터들 근데 나시인 거. 나시 터들이 SS 기획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 뭐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SS 기획에 이렇게 민소매 터들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백화점 시장조사 나가서는 딴 집에 SS 터들이 있나 없나만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있어 집집마다 있는데 저 꾹충이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래. 그런 다음에 내가 한 시즌을 지난 다음에 생각해 봤더니 결국 이게 잘 나갔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곳이 뒤에 깔려 있고 막 뒤쪽에 있고 내가 찾았던 거지 내가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아 그래 있어. 아 이거 해도 됐어 라는 그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거지 실제로 그게 뭐 이렇게 히트 아이템이 되고 꼭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되게 많았어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일례로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시간이 돼서 그 집사부일체를 잠깐 봤는데 집사부일체 뭐 보실 시간들 없으시죠? 예, 이승기가 나와서 이승기가 그 전임권 사부님한테 근데 그 제가 그때가 저녁 한 6, 7시였는데 제가 이렇게 제 방이 침대가 제 침대 맞은편에 있어요. 그 침대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TV를 그쪽 벽면에 이제 TV를 보는데 제가 거의 그 얘기하면서부터 나중에 제발 노래 부를 때까지 아주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운 이유가 그 우리가 아는 전인권이를 저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 베이스 없이 노력 없이 그냥 운이 좋아서 간 게 아니구나 또는 거기 이제 젊은 사람 치고 육성제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7년 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7년 차 20대 친구도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거기 이상윤이 나오는데 이상윤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는데 뭐 이렇게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걔랑 얘기하면서도 전인권 씨가 얘기했던 게 나이가 저는 이거는 20대든 10대든 50대든 60대든 저희 어머니가 83살인데 저희 어머니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인권 그 사부님의 말은 결국은 본인의 길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으면 마법처럼 어느 땐가 기회가 온다. 준비된 걸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걸 맞닥뜨린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지 않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20대에 27에 실장했을 때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팀원 7명을 되게 힘들게 하지 않았나. 차라리 37에 실장을 했으면 그 팀원 7명이나 이렇게 뭐 맘상한 것도 없고 나한테 맘상한 것도 없고 내가 맘상한 것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가 올 봄으로 내년도로 해서 사실은 중국 비즈니스를 2012년도 초반 비즈니스로 6년 전으로 이렇게 회사투를 바꿔요. 저희 회사가 중국이 2011년도까지는 중국 매출이 80%였고 국내 매출이 20%였는데 4분의 1은 25%는 유지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유지하는 방법을 툴을 좀 바꿔요. 라고 오늘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마켓 얘기하니까 그것도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즘에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묻는 게 중국 쪽 얘기 많이 물어요. 그리고 동남아 얘기 많이 물어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만나면 가상화폐 얘기 많이 묻는데 제가 최근에 그거 생각한 게 제가 1년 전에 한 대답이랑 지금의 대답이랑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1년 전에 재작년 12월 달에 제가 예견했던 게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고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저는 모든 거는 다 원리가 있는 거니까 다 예견을 할 수 있어요. 그 예견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스님들 보면 이렇게 즉문 즉답하시는 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지 그 당장에 위트를 넘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혹시 요즘에 몇 년생이지? 몇 년생이세요? 어려 보이시니까. 95년생. 몇 년생이세요? 저 85년생. 85년생? 95년생이랑 85년생이랑이 85년생이면은 나이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요. 김 교수님은 아닌데 제가 요즘에도 모시고 다니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제가 84년도에 19살에 이제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학력고사 보고 나서 그 점수를 그냥 넣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면접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점수를 다 나오기 때문에 면접도 얘가 정말로 이상한 애 아닙니다 그랬는데 면접 보러 갈 때 84년도에 처음 만난 게 이상한 교수님. 예요. 그래갖고 84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수님이랑 명절 때 뵙고 저 박사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뵈고 계속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어디를 들렸다 와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한 600억 정도 하는 친구인데 여자예요. 걔도 서울대 나온 애인데 저보다 10살 어린데 그 친구가 전화와갖고 막 개인적인 거 이것저것 물어봐갖고 한번 전화하면 2시간이야. 근데 나는 이제 딴 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했는데 순간적으로 아 그래 이 친구가 이렇게 고민하면 좀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아 자기가 너무 여자니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든 사업을 할 때 자기는 너무 이렇게 딱 아니다라고 해갖고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만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예요. 라고 제가 저도 사실은 45가지 사람들을 판단을 했거든요. 나한테 도움될 사람, 아닌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아닌 사람하고는 연락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일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꼭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고. 그 자리에 그 사람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들 뭐 20대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좋은 인간관계, 제가 저희 회사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알고 있느냐, 옆에 동료들은 본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을 제일 모르는 거는 본인이야.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막 해도 옆에 동료가 가만히 있잖아? 그럼 옆에 동료들은 쟤 못한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일에 어떠한 일을, 아이디어가 있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친구들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투자할게, 또는 나도 나가서 그거 너가 한다면 내가 할게 라는 정도면 완전히 신임을 받고 평소의 관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은 그래 잘해 라고 하면은 벌써 본인이 뭔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옆에 관계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본인이 제가 뭐 이런 말 하면은 20대는 오해할 수 있는데 30대는 오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쇼를 하든 아니면 진심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실은 저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저거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저희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희 사업도 청소한 아주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보기 싫으니까 누군가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세상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남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거잖아.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남이 하기 싫은 거를 귀찮아서 하기 싫거나 더러워서 하기 싫거나 힘들어서 하기 싫은 거를 내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그냥 명분 때문에 또는 그냥 쇼로 해도 이게 5년, 10년 지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몸에 배서 배려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남이 하기 싫으니 내가 먼저 하게 되고 또는 다 같이 모아서 나서서 하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리고 윗사람한테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또 밑에 사람들이 나를 믿으니까 훨씬 더 일이 잘 되고, 밑에 직원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저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1월 1일 날이 재계약이에요. 저희 회사 재계약이라는 게 퇴사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을 매년 이제 하는데, 저도 보통 그거 제가 거의 되면 알았어야 했는데, 올해는 제가 그 최저시급 때문에 저희 회사 툴로 했더니 228만 원이더라고요. 228만 원 최저시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내린 게, 정말 신입들은 이제 뽑지 말자. 228만 원 주면서 대학 졸업한 애들 뽑지 말자. 막 그런 얘기 막 서로 했는데, 그래갖고 쭉 봐도 160명이더라고요. 160명의 월급을 이렇게 보면서, 한 명 한 명, 저희 회사가 이제 생긴 지 처음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 저희 회사가 2002년도부터 이제, 제가 되게 늦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직장생활 제가 오래 했는데, 제가 24살 때부터 37까지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37이 그때는 되게 늦게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만일에 32이나 3세에 했다면 오히려 더 지금만큼도 못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17년 된 애들이 아직도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같이 한 애들이. 그래갖고 걔네들이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22, 23살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초등학교 보내고 그런 시간은, 근데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는 와이프랑도 친하고 애기들도 챙기고 했는데, 이제는 뭐 너무 많으니까, 또는 내가 내 시간을 많이 뺏어서 못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예.
반이 됐으니까 오늘 준비한 PPT 난 글로벌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글로벌. 글로벌이라고 글로벌이라는 거 세계화라고 하죠. 글로벌이라는 거.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는 과연 뭘까?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A형이라고 하는 자라라든지 유니클로라든지 H&M이 오지 없었을 때예요.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즈 캐주얼 분들이죠.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그쪽이 오고 나서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게 사실은 이즈 캐주얼이거든요. 뭐 포렘이라든지 유니온 베이라든지 뭐 체스컬트니까 그런 쪽으로 해갖고 니라든지가 다 타격을 받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자라가 여성복까지 해갖고 여성복들도 어디를 갈지 모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언제나 이렇게 상승기가 오면 하락기가 오고 하락기가 오면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되면 다시 올라가는 이 인생은 이래저래 다 S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되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도 배우시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시간조차도 못 내고 이 마음의 여유 이 1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자기가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5-6개의 강의를 75분씩 듣는 시간 여유도 못 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니까 꼭 다음 단계 생각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도 뭐 석사도 제가 늦게 했어요. 석사도 제가 30대 했고 이제 박사는 40대 말에 시작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움의 학생의 길을 한편으로 가지고 또 리더십을 한편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원만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을 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직원 100명보다 가정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본인이 눈을 낮추고 양보하고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선을 낮춘다면,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어쩌면 가장 쉬운 게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마켓 앤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시작은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제 얘기. 왜 그러냐면 이래저래 백그라운드라 그러나 베이스 없이 그 단계로 가지 못하고 어느 본인도 제가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희도 기획 MD면 본인의 일만 딱 하려고 그래. 또는 디자인실이면 딱 본인의 일만 하려고 그래.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렇게 갖고 뭐 실력 인정받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승급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제가 이거는 작년에 인턴 온 여자애들이 대학 3학년 여자애들이 두 명이 인턴은 이제 저희 한 9개월 정도 했는데 걔네들이 한 얘기가 그 세상이 팽팽 돈대. 세상이 팽팽 도는데 나는 그냥 뭐 패턴만 할 거야. 나는 그냥 일러스트만 할 거야. 나는 그냥 디자인만 할 거야. 하다가 팽팽 돌 때 그게 튕겨나간 거면은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뭐 만화라 그러지요. 만화. 그 애니메이션 한 친구들은 게임 회사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 걔네들 저희도 뭐 제 아는 후배들도 저 송파구나 거여동에 완전히 거기서 막 걔네도 막 거의 합숙하고 매일 밤새면서 일을 해요. 그때는 다 일본이나 미국 오더 받았고 애니메이션 그릴 때 그때 야 이거 뭐 비전 있어? 그래도 시간당 뭐 나쁘지 않아 뭐 그랬는데 걔네들이 완전 대박들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라든지 어느 업무 영역에서 나는 요것까지만 할 거야 라고 자꾸만 한 사람들은 그게 트렌드가 바뀌면 본인이 아는 게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여기 남자 몇 분 안 되시는데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요. 돈을 알아야 돼요. 돈. 이 돈이라는 게 막 돈은 쫓아가면은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돈은 내가 바구니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바구니에 속속 담겨요. 더 중요한 얘기는 본인이 바구니를
조그맣게 요만한 접시를 만들어 놓고서는 어 나는 돈이 안 돼 뭐 벌려도 뭐 돼 안 돼 그게 이게 돈이라는 게 소나기 같은데 내가 평소에 나밖에는 모르고 내일이 제일 중요하고 나 이외의 건 다 신경도 안 쓰고 해갖고 정말로 그걸 좀 잠깐 빌릴게 여기서 요만하게 요만한 종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위에서 막 소나기 돈벼락이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담아지는 거는 요만한 거야. 요만한 거.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긴 또 구멍도 있어. 그치? 어? 평소에 큰 대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렇게 잠깐 기회가 났을 때 꽉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평소가 중요하다. 제가 요즘은 사실은 그래도 주말에 집사부 일체도 보지만 45까지는 28에서 45까지는 평일 주일 합쳐갖고 2시간 이상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직장생활을 이제 24살부터 했는데 24, 25, 26살에는 직장생활할 때 제 시간에 칼퇴근하고 일 몰랐어요. 근데 28이 딱 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내 패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사장이 못하는 거 또는 내 위에 실장이라든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은 아 쟤를 불러야 돼. 제가 제일 잘해. 쟤를 그런 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딱 느끼고 나서부터는 느끼지 말았어야 돼. 근데 느끼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주 6일 근무라고 저희가 토요일까지인데 제가 토요일날이랑 수요일날 일주일에 이틀은 밤 11시 정도에 퇴근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평일날 4일은 새벽 3시가 넘어서 퇴근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매장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백화점 매장이 있었으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근하면은 그날 일을 빨리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5일까지를 다 봐요. 그리고 나서 11시나 12시 되면은 백화점에 가요. 그래서 그날 매장이 계속 있어요. 8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12시부터 8시까지 일할 시간에 8시간을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 8시간을 보충하려고 사무실 오면 9시니까 일하다 보면 새벽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일이 해외 발행이 많았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두 달에 보름을 출장을 가요. 보름. 보름은 출장 가는데 출장 가도 되게 빡세요. 이제 뭐 다 숫자니까. 숫자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름을 출장을 가고 제가 캐나다로 다녔는데 그럼 어우 너무 좋았겠다 막 그런 말 해요. 그리고 제가 토론토를 잘 알아요. 토론토에 이제 보름씩 있으면은 뭐 보름 중에 하루 이틀은 좋은 데서 밥도 먹지만 거기서도 2시에 끝나요 일이. 거기서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름을 출장 갔다 왔어. 그러면은 보름 남어. 그치요? 일은 한 달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또 밤을 새야 되는 거야. 또 밤을. 그래갖고 제가 30살 돼서는 출장만 안 가면은 일을 하겠는데 출장까지 가면서 이 일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8, 9, 30, 31살 4년 정도에 지금 제가 50 이제 올해 이제 막 초반이지만 53살까지의 그 써먹은 20몇 년 동안 써먹은 일은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참 그 원리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리.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리인데 뭐 여기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으신 분이 한 40대 중반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여고생도 일찍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40대 중반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이게 10cm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막 이상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정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죠? 정동그라미의 직선을 제가 자리를 제일 먼 거를 쟀더니 10cm예요. 10cm 정동그라미 10cm. 그치? 아 제가 그 얘기를 했나? 나 그거 할 때 그 지난번에 촬영할 때 아니야 10cm예요. 그러면은
내가 줄 자리는 없는데 여기 이쪽에 이거 이렇게 직선을 둘레 몇 센치일까? 10cm면 5.5×3.4cm. 내가 이런 대답을 처음 들어봐요. 31.4cm예요. 다 알아. 파이는 3.14, 뭐 1597은 다 외워. 그런데 실생활에서 10cm의 원둘레가 얼마냐 그러면 자리를 찾거나 그걸로 나한테 물어봐 그래요. 그걸로 나한테 물어봐 그래요. 그런데 다 알아.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평생 써먹어야 될 원리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적용을 못하는 거야. 적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힘든 일이 딱 생겼을 때 여기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물론 저보다 젊으시겠지만 그 사업하실 때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은 답이 나와요. 원리. 그리고 내가 이거를 처음 할 때의 마음. 여러분들도 패션학과를 3학년 편입으로 지원했든가 1학년으로 지원했든가 지원할 때 그 초심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마음. 그 힘들 때나 흔들릴 때나 아니면 막 너무 막 정신이 없고 바쁠 때 그 초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학부에서는 뭐 거의 4일을 나와서 애들 학부 애들은 거의 새벽까지 봉제도 하고 새벽까지 계속 과제해요. 새벽 2, 3시까지. 저희 때 그렇게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뭐 교수님들도 저랑 차이가 많아서 저희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과제를 저희 때만 해도 과제 그렇게 근데 제가 8호학번인데 제 남동생이 90학번인데 막내가 우리 집 걔는 레포트를 이메일로 내니까 그때가 시대가 그 5년 동안이 저는 한 번도 이메일로 레포트를 낸 적이 없어요. 다 손으로 써서 내거나 그러지 않으면 워드 프로세서로 3, 4학년 때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가 가장 그거한 거였지 이메일로 교수님한테 레포트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이 또 그럴 때가 아닌가. 2017년, 8년, 19년, 20년, 21년이 또 되게 많은 변혁을 갖는 때가 아닌가 라고 하고 제가 처음에 머릿말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나이 하고 있어요. 미래나이는 여러분들 롯데백화점에 서울에 그 저희가 스튜디오 화이트랑 미린바이 스튜디오 화이트인데 서울에 미아랑 관악백화점 빼고는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 PC에서 1등이에요. 매출 평당율 1등이고 매출 1등이에요. 저희만큼 저희랑 이렇게 매출로 다투는 데가 저희보다 좀 나중에 시작했는데 난닝구라고 있어요. 난닝구. 걔네 광고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난닝구보다 저희가 거의 80% 점에서 저희가 이겨요. 근데 한두 점은 좀 지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해피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밀스튜디오 해갖고 전국에 지금 60개 정도 지방에도 매장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미라이트가 차이나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요게 제가 상해, 북경, 그리고 광저우에 약 7개 매장 매장 직영으로 해갖고 직원도 7명이 제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놔. 여기 다 있어요. 위에 것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패션협회 이사로 하고 있고 CFDK가 여기 이상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여기서도 여기 이사는 대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이사는 전화통화하면 되는데 여기 이사는 전체 모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순위로 뭐 장광회 지난번 선거할 때 장광회 선생님이 저보다 표가 더 안 나왔어요. 곽현주도 저보다 표가 더 안 나왔고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컬렉션하는 디자이너들 예. 근데 이번에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브랜드 디자이너들도 다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최근에 이사회 때 얘기예요. 제가 학교에서 뭐 겸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겸임 교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담아봤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제가 서울 컬렉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누구랑 친하다 안 친하다 그런데 제가 좀 제이 현재 맡고 있는 제이랑이 좀 안 친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더라고. 꼭 안 친한 사람이 또 그 자리를 갖더라고, 이게. 어, 그게, 그러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 하나, 개인적으로 안 친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서울 컬렉션이라,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랑에 대한 갭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3월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칩 컬렉션은 뭐냐 하면, 프리뷰 인 차이나라고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2006년, 7년부터 시작한 건데, 요게 이제 1년에 두 번이 됐어요.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16년부터. 거기서 계속 컬렉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제가 2013년도까지 나갔는데 미국에 있는 트레이드쇼 중에서 가장 그 정말로 하루에 못 걸어 다녀요. 하루에 거기 쇼장을 다 못 걸어 다니고 요게 이제 2월 15일부터 18일, 뭐 14일부터 17일, 뭐 16일부터 하는데 요때는 호텔 구하기도 어렵고 라스베이거스 전체가 여기 호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호텔 뭐 팔라지오부터 해갖고 호텔들 되게 많은데 저는 매직에서 WWD라고 우먼관을 나가는데 이관 하나 보는 것도 한 3, 4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WWD처럼 그렇게 하는 게 크고 적고가 21개가 여러분들 아는 캡슐 뭐 프로젝트 전부 다 21개가 그 기간에 패션 카테고리로 해서 열려요. 거기 뭐 소싱까지도 있어요. 소싱까지도.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기간에 8월 중순, 2월 중순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패션학과잖아요. 제가 학부를 의상, 그때는 의상학과였다가 뭐 의상 디자인과였다가 패션 디자인과였다가 이름은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상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의상학과를 가기까지 스토리가 좀 많이 긴데 남자가 의상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 20대 분들은 잘 이해 못하는 그때의 80년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실장을 하고 하다 봤더니 31살이 돼갖고 정신이 좀 차렸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해봤더니 이게 디자인 싸움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소재 싸움이구나. 결국은 디자인은 그냥 옷이라는 게 거기서 오긴데 결국 소재 그 트렌드 변화는 못 이기는구나 하고 제가 대학원은 텍스타일의 섬유공학 쪽 그 패션 섬유 공학 쪽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중국에 가장 많은 트레이드 쇼를 나간 것도 저희 회사였고, 그때 연 400억 정도씩을 중국에서 매출을 올렸으니까 중국에서 그때 한섬도 400억 못했어요. 한섬도 와갖고 사갈 때 뭐 오브제 그렇게 잘 나가도 400억 못했어요. 중국에서 400억 이상한 거는 그 뽀끄레 오네논인데 오네논도 400억은 못했어요. 오네논도 이것저것 다 W.com 합쳐갖고 400억이 됐지. 근데 제가 그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정말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나 아까 질문했던 거죠. 결국 글로벌이라는 게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충격받았던 게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0년도 말 1990몇 년도에 알마니 컬렉션 중에 하나가 중동 국가에 그 사리부터 해갖고 그 남자 신부님들이 있는 그 수단이라 그러죠. 쭉 단추 있어갖고 그 옷이 컬렉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그랬더니 그 중동이 소비력이 엄청나대요. 근데 걔네들은 그 디자인이 아니면 안 된대. 근데 걔네들도 팔아먹기 위해서 그 디자인에 조금 다른 소재를 갖다가 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도 산대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알마니는 그날에 아예 저희 그 한복 목선을
트렌드로 해갖고 파리 디자이너가 보이는 파리 디자이너가 되게 많아요. 매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전통 복식은.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내 거를 잘 알고 남이 잘 모르게 집어넣는 거 또한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현지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 시스템이 100%라고 가서 해갖고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무조건 현지화한다고 현지 직원들만 다 써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갖고 가지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를 갖고 있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은 정치가 있어요. 위에 정치가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2012년도부터 중국에 매장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적으로 매장을 내지 않고 저한테 이제 홀세일러들이 1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저희 옷을 가져다가 전국의 53개 성에 뿌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홀세일러들하고의 관계를 끊고 그 전까지는 제가 매장을 낼 수 없는 게 홀세일러들이 있는데 제가 매장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홀세일러들하고 관계를 끊으면서 제가 직접 매장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국 직원이 60명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2016년도에 이제 사드 문제가 나온 거죠.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 2016년 말에 한국이랑 저쪽에 물류가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물류가 막힌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결단을 중국이 내린 거예요. 제가 아는 중국은 말하면은 지키는 나라예요. 말하면 지키는 나라야. 걔네들은 말을 안 하도록 해야지. 말을 하면 지켜. 김정은도 말하면 지키는 것 같은데 중국은 더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2007년, 8년 갔을 때 아까 칙 얘기가 나는데 칙은 이렇게 한국관이 있어요. 일본관도 있고 프랑스관, 뭐 독일관, 저머니관 이렇게 다 있어요. 일본관이랑 한국관이 거의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지요. 문제 터지고 나서 2011년부터 일본은 참가를 못해요. 관자체가 없어졌어요. 일본은. 그리고 나서 개별 참가가 풀린 것도 2016년이에요. 그동안 6년 동안은 개별 참가도 못하게 할 정도예요. 제가 작년 4월에 광저우 패션위크가 회장이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서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이랑 기존 이상봉 선생님이랑 해서 20명을 모아서 광저우에서 패션쇼를 했는데 작년 4월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게 광저우에서 가능했지 북경이나 상해 4월달은 제가 그 상해 모다라고 되게 큰 쇼예요. 모다쇼에 돈을 냈는데 돈을 돌려받았어요. 참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어느 정도 분위기였냐면 4월에 벌써 관광단이 다 끊겼어요. 관광단도 끊기고 제주도도 못 갈 정도인데 상해에서 이렇게 제가 TV를 보는데 막 유채꽃이 나와요. 유채꽃이 나오고 제주도가 나오는데 중국 관광단이 가서 막 관광하는 옛날 사진이 나와. 그런데 그 아나운서는 어떤 멘트를 날리냐면 아직도 저렇게 한국에 단체 관광객들이 가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나와요. 결국 그건 가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지. 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갖고 뭐 작년 제가 11월 달에 개인적으로 뭐 그 서울 패션위크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랑 둘이 그래갖고 제가 시장 공간 가서 봤는데 박원순 시장이 지나가는 말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중국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분도 중국을 모르시는구나.
중국은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예전처럼 그렇게 다 풀어. 저희가 광저우랑 제가 이제 아파트를 얻어봐서 아는데 상해랑 북경에 차이점이 뭐냐면 광저우는 제가 2년 동안 아파트 얻어갖고 저희 직원이 7명까지 광저우에만 있었을 때만 해도 그 저희 나라도 있다 그러더라고. 외국인들이 여기 가면 외국인 신분증 있어요. 그리고 그 거주증이라 그러는데 이 아파트에 살면 이 아파트에 있다는 그 단속 파출소나 경찰관이 이렇게 나중에 알 수 있도록. 그런데 2년 동안 거주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북경에 가게를 냈는데 북경의 아파트가 처음에 그러더라고. 여기는 외국인들 거주증 안 나오는 데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상해를 매장을 내는데 상해도 이 아파트는 거주증 나오니까 쓰시라고. 그게 왜 그런 강조는 그런 거를 바라진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말부터 사드 얘기 나오면서부터 전체가 다 거주증이 없으면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마켓이니까 중국 얘기를 하면 중국이 이번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결코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특혜를 줬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특혜를 줬어요. 거주증 안 끊어도 되고, 비자도 너무 쉬웠고, 통장도 제가 이제 사업하는 친구들 통장 하루에 5억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중국은 하루에 5억을 매일 왔다 갔다 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질 않는데 15억이기 때문에 전산 통폐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은행이 걔네가 우리가 아는 제가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이 중국은행, 농산은행, 뭐 민생은행, 초상은행 이렇게 하고 한 7개 정도 거래하는데 걔네 은행이 국민은행보다 큰 은행이 140개래요. 저희 나라 국민은행보다 큰 은행만 140개래. 우리가 아는 중국은행은 체이스컬튼가 뭐 거기보다 더 크대요. 뭐 15억이니까. 그래갖고 쳐다도 안 본다 그랬는데 2014년 15년도부터 통장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금융실명제처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내가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도 뚝 두들기면 은행마다 잔고 다 나와요. 그쵸? 중국은 그게 불가능인데 지금도 인민들은 안 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하는데 작년 5월 6월 달부터 통장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갖고 자기가 중국에서 가게를 얻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얘기지. 일본 사람이 한국 들어와갖고 명동에 가게를 내고 싶으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렇잖아요. 거주증도 끊고 그렇잖아요. 세금도 내고 그렇잖아요. 중국은 아직도 세금은 안 내요. 아직 세금은 안 내는데 이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너희도 이제 정상적으로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 거주증도 어렵게 느껴지고 통장도 저희 회사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 통장은 안 건드려요. 법인은 세금을 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세금 내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법인은 그래도 조금 내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그냥 판치기하고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너희 한국 사람들 뭐 다 나가 또는 쫓아낼 거야 너희 뭐 다 죽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이 한국 동대문 시장에 와서 가게를 내서 옷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판다 몇 프로 성공 확률이 있을 것 같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5%도 없을 것 같아. 5%도 나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전 세계 어딜 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중국에 큰 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상해도 있고 이제 북경도 있고 이제 광저우도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 제일 큰 시장은 항저우랑 광저우인데 광저우 중에서도 이렇게 스사낭이라는 시장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사낭 가면은 층마다 한국 집들 너무 많아.
그리고 막 하루에 막 20억도 팔아요. 하루에 20억도 매출을 올려 옷을 팔아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억 뭐 200억 팔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상가 1층은 한국 사람은 없는데 그 1층은 하루에 18억 원을 못 팔잖아요. 가게가 요거보다 두 배 정도 돼요. 근데 그 상가가 하루에 18억을 못 팔잖아. 하루에. 그러면 애들 점심을 안 먹여. 저녁 밥을 안 먹여. 주인이 뭐 하냐. 하루에 18억을 못 팔면. 아, 중국은 그렇게 돈이 아직도 팽팽해. 그런데 세금이 없어. 세금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왜 세금 계산서가 없어. 세금 계산서가 없어. 화폐를 끊어도 그 세금 내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지네들끼리다 무마를 하고 그냥 돈 얼마 집어주고 마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세금을 잘 걷어요, 중국은. 부동산 쪽은 다 뻔히 보이는 거잖아. 건물 짓는 거네. 그런 거에서 잘 걷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참 이제 석사하고 박사는 제가 전통복식을, 예, 전통복식을 하고 내가 한복에 대해서, 근데 이 전통복식을 하면서 조금 고민했던 게, 이건 뭐, 20대는 들을 필요가 없고, 30대 이상은 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남아있는 게, 이 섬유라는 게 유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남아있는 게 참 어려워요. 보관이 어려워요. 이렇게 금속이나 독이면, 사실은 삼국시대 것도 있고, 고려시대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게 정권이 바뀐다는 게 무서운 게, 고려에 정말 많은 뭐 고려도경이라든지 좋은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뀐 거잖아, 그치? 세상은 똑같은 거야, 원리가. 정권이 바뀐 거잖아. 고려책 다 태워버린 거야. 다 태워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정권만 바뀌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월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도 이제 올 여름부터 지금 계속 작년 겨울부터 준비하고 베트남 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저희 직원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축 처진 게 베트남이고 위에 오른쪽이 이제 한국이에요. 물론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괜히 까불었다가 청나라한테 완전히 나라가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왕이 뭐 그 바닥에 대고 절을 할 정도로, 전 그 영화는 안 봤어요. 그런데 한 거잖아. 그때 월남도 완전히 다 밑에까지 먹혔어요. 근데 그 전에 월남이랑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 강강창부터 해갖고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선조 중에. 그런데 월남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걔네들이 그래갖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LA 가면은 베트남 깡패들을 안 건드린대. 그 미국 갱들도 베트남 애들을 안 건드린대. 그렇게 독한 애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내가 실제야. 그런데 이 베트남 깡패들을 안 건드리는 이게 미국이 베트콩하에 하고의 전쟁에서 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얘네 베트남 애들의 생각은 죽음이 안 무섭대.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지. 아니, 벽에 똥칠을 해서라도 살고 싶은 게 사람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죽음이 안 무섭대요, 얘네들은.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대. 그래갖고 미국의 LA나 뉴욕에 처음에 깽을 할 때 베트남 애들이 또 조그맣잖아, 남자들이. 나보다도 더 조그맣고, 그 조그맣잖아. 얘네들은 또 미국에서 이렇게 웃돌이 벗고 다녀요. 웃돌이 벗고 다니는데 깽이 막 총 들고 있잖아. 그래, 베트남 애들은 그냥 가게에서 나와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간대. 웃돌이 벗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막 가만히 있는, 시끄럽다 그러면서 그냥 간대. 그래갖고 얘를 죽이잖아? 그래, 그 다음에 또 10명이 이렇게 온대. 그 다음에 100명이 온대. 베트남 갱은 그래갖고 안 건드리는데, 베트남도 한 두 번 정도 중국에 그거 한 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네 언어라든지
자기네 문자를 지킨 나라예요. 중국에서. 뭐 몰라 베트남가면 아직도 한문 써 있지만 걔네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도 그 베트콩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 저는 구찌라는 데를 지난번에 안 가보셨어요? 여기 베트남 하노이 그러니까 사이공이 하노이가 구찌 가보신 분 혹시 너무 바쁘게 사시니까 시간이 되시면 거기가 뭐냐면은 그쪽에서가 다 베트콩에서 내려오면 그쪽에서가 오는데 정말 정말 구멍이 요만해요. 요만해요. 그리고 나서 430km인가가 그 지하로 다 연결이 됐는데 흙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강이랑 연결하고 강 밑으로 흙을 버리면서 430km를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못 들어가. 미군은 못 들어가. 그리고 거기를 정말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정도까지 거리를 체험을 하는데 정말 요만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나 정도. 그래 결국은 밤마다 귀신처럼 나오니 그 밑에 있다가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제가 이제 복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왕의 복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왕의 복식은 사실은 사여받은 옷들이잖아요. 중국에서. 저희가 조공을 내고 사여받은 옷인데 저희가 이제 청나라 옷은 안 받아들인 거죠. 권중제라든지 이제 옷은 안 받아들이고 명나라의 복식을 계속 갖고 간 거죠. 예, 그리고 대명이전에 해갖고 명나라 복식을 갖고 가다가 이제 결국은 대한제국이 된 거고 대한제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강점기가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된 거지요. 사실은 저는 대한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유럽이나 뭐 일본만 해도 그 야오이 역사라든지 조몽 역사를 보면 있지도 않은 거 걔네가 얘기하는 그 일본 사기를 보면은 다 사기야. 정말 사기를 막 썼는데 앞뒷말도 안 맞아. 그런데도 걔네들은 아 그 사기를 보면은 그 일본은 백제 그러니까 조선이 세운 나라라고 다 써 있어 거기에. 그 정도로 써 있지만 자기 유리한 것만 갖다가 해석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한제국을 전 세계에 독립을 한 거를 너무 많이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그 20년을 묻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조공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고려시대 때는 너무 그러니까 힘의 원리에 따라서 송나라한테 맞다가 금나라가 힘이 좋아지면 금나라한테 맞다가 여진족이 힘이 좋아지면 여진족한테 맞다가 그런데 이제 체구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더 날씬할 수도 있고 하잖아. 이렇게 키가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옷이 이렇게 지어져 오잖아. 이거는 저희 태조는 결국은 못 받았어요. 우리 세종도 28년이 지난 다음에 받았어요. 세종도 달라고 막 매일 청을 하고 그 명나라에서 누가 오면 그 연애를 버려줘도 주질 않았어요. 주질 않았어. 그런데 옷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크게 큰 옷이 올 때도 있고 적은 옷이 올 때도 있어. 그런데 나한테 했는데 옷이 이제 자기 사이즈에서 맞춰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입어야 돼? 옷이 크게 왔으면. 그냥 입어야 돼. 그리고 옷은 조그맣게 왔는데 큰 사람이야. 그냥 입어야 돼. 그 옷에다가 어떻게 황공하게 그 옷을 고친다거나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한.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요즘은 중국을 사실은 2015년, 16년, 17년부터는 제가 4시 반까지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부터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20분만 더 얘기할게요. 2015, 16, 17년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중국 보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하면 못 사는 나라. 연명 가서 막 놀고, 뭐, 그냥 중국 가면은 뭐, 마사지 받는다, 뭐, 막 그랬어요.
과연 우리 5천 년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와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한 게 과연 몇 번이나 얼마나 있었나. 현재까지도 한국 옷을 되게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옷이나 일본 옷보다도 한국 옷을 되게 좋아해요. 과연 전 세계 한 번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기양후 때 고려양후로 한번 한 조선의 고려의 복식이 한번 쫙 유행한 적은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중국 가면 한국 것도 아닌데 가격 대기에 막 한국 이렇게 한국 글자로 막 써 있어. 어, 막 그런 택도 아직도 많아요. 우리 막 우리 영어로 이름 짓고 스펠링 다 틀리고 마음대로 막 하듯이 뭐 앞뒤 말도 안 말려. 고양이도 기양이 이렇게 써 있어. 기양이었고 이게 뭐야 물어보고 고양이를 그냥 잘못 보고 쓴 거야 그냥. 어.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거, 제가 중국어 접근하는 거는 이제는 똑바로 정확하게 그리고 세금 내고 잘 접근을 해서 우리 사실은 40대 이상 분들은 중국에서 더 먹을 게 없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패션은 20년 정도는 중국보다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 아무리 잘하는 디자이너들, 제가 컬렉션도 같이 해보고 얘기해도 걔네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2000년까지야. 2000년까지 이제 17, 18년 됐지. 1992년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2000년이에요.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을 입어보지 않은 애들이야. 입어보지 않은 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저희 과에도 50명 중에 85년도에도 남자가 10명이었어요. 그 중에 뭐 과수원집 아들이 있어. 막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에나멜 구두랑 그 이거 가죽 가방 있죠? 가죽 가방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거를 선물 받아갖고 들어갔는데 술을 마시다 얘기를 했는데 걔가 나보다 한 살 많았어요. 재수해갖고 들어온 애인데 6, 5년생인데 자기네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대.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금종국무신만 씻고 학교를 갔대. 그런데 더 뻑간 얘기는 자기는 책가방을 중학교 때 그 초록색 그 양쪽으로 되는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이 처음 들어갔대. 너무 놀라고 아 너희는 그러면 학교에다가 책을 다 놓고 다니니 그랬어. 그랬더니 보자기에 이렇게 해갖고 남자가 이렇게 매는 건가?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매는 건가요? 정말 6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198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6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제가 전통복식 오반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은 18세기에 자켓 입었어요. 자켓 입고 코트 입었다고. 슈트 입고 입체 패턴 드레스를 입었던 애들이라 그 컬러풀한 옷, 제가 2016년도지? 15년도인가? 제가 그 구찌에서 그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컬렉션 있잖아. 그거 나오자마자 그때 그 컬렉션 할 때 도안이면 뭐라 그랬거든. 근데 저는 저거 100% 된다 그랬어. 왜? 그 중국, 그 미국은 18세기, 19세기가 오히려 19세기 초반이, 20세기 초반이,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이 훨씬 화려하고 좋은 양질의 원단도 많이 나왔고, 천연섬유지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옷을 잘하는 사람,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다 맞춤이었기 때문에 많았어요. 만약에 그런 수제적인 게 현대로 오면은 당연히 대박날 거라고 했는데 구찌가 완전히, 그 전에 구찌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 프라다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프라다도 뭐 무슨 묘술 하나 끄내겠지요. 걔네들 뭐 대단한 애들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지금 태어난 애들은 다 교복이든, 교복도 되게 이쁜 교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복은 우리 때 그 전국이 똑같은 옷을 입는 교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 하는데 중국은 제가 40대 내 나이 때 디자이너들 만나보면 걔네들은 30대 말까지 다 인민복 입었던 애들이야.
떨어지지 결국. 아직도 20년은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스트릿 감각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중국에 가면 영어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 중국에 가면은 다 저보고 이제 만나자마자 저는 이제 영어로 화첩을 안 배웠어요. 이게 애들이 이러면서 화첩 그래. 미국에 살았던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갖고 파인 이러는데 자 여기다 넣었어요. 제가 이제 취미랑 아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사요. 책을 정말 1년에 정말로 많이 사요. 그리고 뭐 어떤 날 하루에 200권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 물론 뭐 돈이 되니까 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책의 가치를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왜 글러버리냐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이 15억이에요. 그렇죠? 인도가 15억이에요. 동남아가 이게 지금 동남아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2억이 넘어요. 말레이시아 있고 베트남이 1억이 넘는데 걔네도 인구 잘 몰라요. 뭐 1억 2천이라는 사람 있고 1억 5천이라는 사람 있고 1억 4천이라는 사람 있고 하는데 걔네도 인구 잘 몰라요. 이렇게 조금 더 보면 유럽이 합쳐서 6억이에요. 동남아도 6억이고 북미가 캐나다랑 미국이 합쳐서 4억이에요. 남미 땅덩어리 넓지만 11억이에요. 우리가 그럼 과연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 우리가 제가 이 얘기는 2, 3년 전까지는 잘 먹혔는데 요즘엔 좀 덜 먹히는데 제가 일본 바이어랑 미국 바이어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2007년도까지는 미국 바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사봤어요. 그러다가 다 중국으로 갔어요. 2008년도에. 2009년도까지만 해도 일본 바이어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가격이 맞았어요. 걔네도 무조건 만 원 이하를 해야 돼. 티셔츠. 만 원 이하면은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가격이 공임이 안 맞고 원단값이 안 맞으니까 수량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일본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나라 돈은 5,000원이야. 그런데 똑같은 거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면은 6,000원이야. 그럼 일본 사람들은 뭐 살 것 같으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5,000원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6,000원이야. 보기엔 뭐 별 차이가 없어. 뭐 살 것 같으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안 그러더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랑 메이드 인 코리아랑을 그냥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5,000원, 6,000원이 5불, 6불이면 한국 거 살 수는 있지만 5불, 7불이면은 걔네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00년, 2006년부터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까지 2002년이었는데 계속 다녀봤더니 희한한 게 메이드 인 이태리가 10만원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10만원이면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게 5,000원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2만원이야. 5,000원이랑 2만원이랑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4배 비싸. 그런데도 4배 비싼 거를 사는 소비층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프라이드를 되게 느껴. 물론 메이드 인 재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메이드 인 재팬도 좋아해요. 얘네들. 그리고 메이드 인 유럽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아 중국 비즈니스를 혹시 하신다면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중국은 왕족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당 들어서고 이제 공산당 들어오지만은 중국은 아메리칸 스타일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베크롬비라든지 그런 빈티지 중국은 중국 빌라나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는 거 보면 저희 아파트도 북경이랑 상해랑 여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대리석이라는 거예요. 다 바닥이 전부 다 방마다 다 대리석이야. 좀 사는 집 보면은 그 석주라 그러죠. 기둥 위에 이렇게 잎사귀 있는 거 있잖아. 석주랑 그거 기본적으로 다 해요. 왜? 얘네들의 로망은 유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더 심어준 게 프랑스 조계지, 상해는 프랑스 조계지였죠. 그리고 이제 마카오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조계지들이 생기면서 광저우에도 조계지가 따로 있어요. 조계지들이 생기면서 그런 문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얘네
큰 이렇게 150평짜리 가면은 다 유럽식이야. 전부 다. 미국 아메리칸식은 얘네들은 체질에 맞지도 않고 아메리칸식에 돈을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엘레강스 해야 돼. 중국에서 돈 벌라 그러면 엘레강스 해야 돼. 응? 캐주얼. 아, 캐주얼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요즘에 젊은 디자인 애들이 스트릿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라요. 되게 잘해요. 그리고 요즘에 2015년부터는 캐주얼 시장도 하는데 그게 HBO 같은 느낌이지 빈티지 해갖고 왓싱한 느낌은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아 물론 소비자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돈 못 번다는 얘기야 그걸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우리 거를 똑같이 내가 오븐에 만들어서 20불 주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팔아야지 오븐에 만들어서 6불 7불도 아까워하는 사람한테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놈의 한류라는 게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제가 이렇게 고 남미는 너무 멀어갖고 버렸어요. 인도도 5불 6불은 못 줄 것 같아. 북미는 지금 너무 싼 옷들의 전제. 제가 미국 가서는 정말 2불짜리 아니면 안 사 나는. 2불짜리 아니면 오 너무 싸. 청바지도 6불, 티셔츠도 1불 99. 아니 근데 그 세일하는 거예요. 걔네가 원래 6불 정도짜리인데 전 라스 많이 가는데 ROSS 라스는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그냥 세일을 하니까 구두도 5불 뭐 양초도 1불 그러니까 그게 다 신상은 아니지만은 이래저래 뭐 미국 신상이 뭐가 의미가 있어. 정말 걔네 세일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말이 돼. 이거 이 돈에 만들 수나 있어 할 정도로 세일을 해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안 돼요. 유럽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리라고 해야 돼요. 저희가 결국은 21억을 가지고 여기다가 사실은 내년도에는 제가 인도를 좀 더 공부할까를 해요. 인도를. 인도 10억도 중요한데 인도는 종교의 힘이 강한 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중국을 우리가 패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걔네가 당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방영 횟수를 풀어줘서 되게 많이 했고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200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그 임성환 작가 인화가씨 임성환 작가가 쓴 거 나는 임성환 작가 너무 좋아해요. 나는 막장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장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뭐 막장보다 실제로 더할 일도 많으니까 근데 보고 또 보고라는 거 있었어. 그게 이렇게 이 집이랑 양쪽이 뭐 겹사든 네. 그거죠. 그게 중국에서 제일 떴는데 그거를 공산당이 인정해준 이유가 뭐냐면 1990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렇게 6인용이든 4인용이든 테이블이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4명이랑 6명이 앉으면 이 자리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 회장님 앉고 이렇게 뭐 큰 사위, 뭐 큰 아들 이렇게 앉잖아.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돈 버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돈 벌어갖고 이제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앉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끝자리에 가서 앉았던 거야. 근데 보고토 보고를 보면은 거의 3인자가 나와요. 그 할머니는 돈도 안 버는데 항상 출근할 때 인사하고 가고 밥 먹을 때 내 인상에 앉고 이 유교 정신을 공산당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유교 정신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각자기 죽었던 그 문화혁명 때 66년에서 68년에 다 태워버린 공자를 살려내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베트남은 아직도 공자예요. 베트남은 유교가 베트남이나 한국의 공통점이 그 유교 사상이 굉장해요. 그런데 없던 걸 살려내려고 하니까 가만히 봤더니 드라마에서 그냥 나이만 먹으면은 윗자리인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한국의 드라마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금은 할머니가 앉아요. 중국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야. 그때 이제 한 50대 된 사람들이 이제는 60대 70대가 되니까 그때 돈 벌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도록 20년 만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우리나라, 이 중국이랑 완전히 틀려요. 중국에는 저도 상해 가면은 너무나 좋아하는 골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혼자는 못 가요. 뭐 신티엔지 같은 데는 갈 수 있지만 정말로 그 골목 있는 집 있죠, 중국에. 거기는 저도 그걸 사고 싶어갖고 상해, 광종에 거의 안 남았어요. 북경에도 거의 안 남고 상해가 특히 많이 남았는데 사고 싶은 가격도 안 비싸요. 평당 가격도 안 비싼데 집도 20평밖에는 안 되는데 골목에 들어가면 이제 그 집이 똑같은 집이 있는데 나보고 저기는 절대 사도 너가 살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층에 15평이면 6가구가 산대. 6가구, 6명이 6가구가 산대. 그리고 뭐든지 다 훔쳐가서, 그러니까 그 훔쳐가는 게 아니야. 너 꺼낼 게 없는 거야. 그냥 손 다는 사람이 쓰는 거야. 그냥 먼저 잡은 사람 쓰는 동네래갖고, 갖고 거길 내가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경호원 4명을 붙여주더라고. 꼭 양복 입은 4명이랑 같이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보가 이렇게 보안이 그런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한국적인 거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 그리고 베트남이나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 한류 엑소나 막 그런 애들 가면 다 길바닥에 쓰러져요. 이렇게 살이하고 눈가 여기까지 가리고 막 쓰러져 걔네들. 이 한류가 남아 있을 때 이용해야 된다. 남아 있을 때.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섬유가 받쳐줄 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패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패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그리고 디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생산, 여기 지금 생산님들이라고 그랬는데 생산을 모르고서는 옷을 모르고서,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돈 벌기 위해서 패션 한다는 친구들을 보면은 참 저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유통으로 하고 돈 번 친구는 있었지만은 정말로 옷을 사랑하고 옷을 잘 알아야 돼요. 패턴도 알고 소재도 알고 더 중요한 거는 생산 과정도 알고 만들 줄도 알아야지만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돼 옷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 옷이 알아. 우리도 창고에 가면은 밟거나 옷 깔고 앉으면 전 난리 나요. 옷을 밟고 다니거나 깔고 앉거나 내가 그러면 막 난리를 쳐. 너 월급이 걔가 너 월급 주는 건데 너가 그렇게 깔고 앉을 일 아니라 그러는데 휙휙 집어던지고 뭐 밟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패션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알아야 된다. 이게 덜 내려왔나 봐, 진짜 선생님. 많이 중요하니까. 아까 위에 네 가지 얘기했고요. 패션에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건 글로벌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높이 내야 돼요. 소비자. 소비자들 내가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3, 4학년 되고 졸작하면 이제 자켓 같은 거 만들어요. 그 본인이 자켓을 자켓 여기 4학년 혹시 있어요? 4학년, 3학년. 자켓 만들어 본 적 있어 본인이? 네. 스윙에서 얼마면 팔 것 같아? 200만 원도 싸, 그치? 200만 원도, 그치? 뭐 가격으로 이건 매길 수가 없어. 내가 만든 옷은, 그치? 그런데 자라가서 4만 9천 원짜리 보면 비싼 것 같아. 그것도 세일할 것 같아. 6만 9천 원짜리는 아예 보고 싶지도 않아. 4만 9천 원짜리. 그래갖고 이제 포에버 투애니어가 2만 9천 원. 포에버 투애니어는 2만 9천 원이야. 이것도 내가 속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자기가 맡긴 거는 200만 원에도 이거 귀한데 아니에요. 소비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소비자들. 소비자들은 가성비, 가미비, 가심비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 가격에 비해서 미적인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성능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심비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그거 소비자를 이해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이 한 걸로 자뻑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안방에서 본인이 그냥 아트웨어를 하셔야 돼요. 아트 컬렉션을. 그리고 달라야 돼요. 뭔가가.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제가 중국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이유가 제가 중국에 그 수출하는 옷이 제가 티셔츠를 했는데 티셔츠가 350불이었어요. 티셔츠가 35,000원이야. 다들 기절해. 티셔츠를 35,000원에 제가 거의 연 150만 장 정도 수출했던 것 같아요. 연 150만 장이면 하루에 5,000장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000장. 그런데 제가 그때 하루 캐파가 5,000에서 7,000장이었어요. 공장 7개인데 공장이 그때 메인의 완성 공장은 저한테 납품하는 공장은 7개인데 그때 공장이 127개였어요. 그 티셔츠 하나가 일단은 앞판을 자르고 뒷판을 잘라서 일단은 자수집에 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딩집에 가. 그 다음에는 붙이는 데로 가. 그 다음에는 또 손 꼬매는 데로 가. 네 번을 돌고서는 오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못 다는 거예요. 샘플. 중국에서도 샘플이 나오는데 너무 확연하게 막 거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옷을 그래갖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저희가 에고이스트랑 거래를 했는데 에고이스트랑 거래란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시즌에 에고이스트랑 GCPX를 가봤더니 우리가 수출하는 옷이 쫙 한 냉고에 걸려있는 거야. 디자인이. 그래갖고 불렀지. 너희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옷을 이렇게 구하다가 거기서 컨펌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얘는 납품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영세한 디자인 이렇게 팀장하다가 나가서 혼자 하는 애야. 라고 에고이스트랑 친해갖고 넣대는 거야. GCPX도 연승도. 불러갖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냥 우리 거를 바잉하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럼 우리 샘플 나오면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거기다 한 다 35,000원씩 받았던 것 같아. 한국도 싸게 안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공정을 하나 더 넣든가 소재가 틀리든가 뭔가 남다른 뭐가 있어야지 남보다 못하면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은 장사가 안 되지. 그치? 장사. 떡볶이 장사를 해도 떡이 좋든가 고추장이 좋든가 아니면 안에다가 미원을 팍팍 넣어갖고 맛이 틀리든가 뭔가가 나만의 장점을 갖고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저번주에도 매니저회 했는데 이 매니저들이랑 판매사원이 저는 제일 소중해요. 옷은 내가 못 만들면 남한테 뭐 사다가 팔 수도 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제가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크레임 건을 얘기를 하면 다들 기절을 해. 그 정도로 그 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 우리가 충분히 신경 써주지 못하면 1등 매니저가 나올 수가 없고 1등 매니저가 나오지 못하면 1등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듣고서는 내가 화딱지가 치밀어갖고 막 상식적인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매니저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2년 전에 2년 있다가 담배빵 이렇게 내갖고 자켓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환불도 해주고 교환도 해줘. 해달라고. 오늘따가 다 찢어갖고 오잖아? 환불도 해주고 교환도 해줘. 보풀락이 났다고 이렇게 갖고 오잖아? 환불도 해주고 교환도 해줘. 절대 다 해줘. 다 해줘. 그런데 중요한 건 매니저 보고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0.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3%. 그걸로 우리 회사 총 매출 중에서 그 데미지로 문제가 되는 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0.몇%예요. 그럼 0.몇%면 100명 손님 중에서가 아니라 1000명 손님 중에서 한두 명인데 그것 때문에 그날 장사를 망쳐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하고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해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교통사고도 많지, 상해도 많어, 암도 많이 걸려, 그치? 어? 신과 함께 보신 분, 조야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 티셔츠 하나 새거 입고 자기가 그 17,000원 환불 받았다가 잘못하다가 발목 부러지거나, 어? 큰일 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왜 일본 애들이 저런 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제가 1990년대 일본에 잠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일본을 보고, 제가 잠깐 살았는데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얘네들은 이래서 그 신이, 걔네들은 왕이 신인 거잖아요. 국왕이 신인 거잖아요. 신도니즘이잖아. 그래갖고, 그래갖고 내가, 아, 얘네들은 이렇게 뻔뻔하구나. 라고 한 게, 우리는 양심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치요? 내가 만일에 가다가, 쓱 지나가다가, 반지로 옆 사람의 핸드백을 쭉 긁었어. 몰랐으면 몰라. 그런데 긁기 위해서 이게 뭐야? 봤더니, 핸드백이 쓱 긁혀 있어.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양심에 찔리는 거야.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나? 양심에 찔리잖아. 그치? 찔려, 안 찔려? 찔리지. 아니, 뭐 결론을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찔려, 안 찔려? 찔리지. 찔려 한다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도 생각나. 아, 그때 얘기를 할 거야. 아, 그깟 거 뭐 그냥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그 백 비싸 보이지 않지만 그냥 몇만 원 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일본 사람들은 걸렸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그게 틀린 거야. 양심에 털이 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는데 그 반에서 이렇게 요 정도예요. 걔네들 20명이니까 20명이 나를 세워놓고 비난할 때 얘네들은 수치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양심이란 수치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식에서는 야, 너희가 금발 봤으면 너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 그치요? 걔네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난리 났잖아. 그리고 막 일본 여론도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는 와갖고 사죄드린다고 막 그래요, 걔네들은.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냥 해고, 양심이 없는 나라다라고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도 이제 쇼핑하거나 뭐 할 때 제발 그 감정 노동하는 분들한테 본인이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끊겨요, 그 갑질이. 나는 요즘에도 이렇게 모녀가 뭐 무릎을 꿇혔다, 백화점 판매사 그런 사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조카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쾌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 딸내미가 막 있어갖고 더 한 줄 더 땄다면서 걔가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역지사지하면은 안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돈 벌기에 중요한 거는 소비자랑 눈높이를 맞추고, 그치요? 창의적이고, 그리고 감정 유동하는 사람들을 한테 배려를 특별히 해줘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가 동북아로서 위치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인천공항도 너무 좋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일해요. 예. 그런데 자기 거면 열심히 일해. 남의 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일한다라고 하지 말고, 월급은 그냥 내 생활비고, 나는 여기서 일을 배워서 나중에 몇백억, 몇천억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할 일 너무 많아. 체크해야 될 거 너무 많아. 그치? 너무 많아. 그런데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없어. 퇴근 시간이 되면 오늘 일 다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받는 월급으로는 교통비랑 생활비를 하고 여기 일을 배우는데 정말로 한 부서에 오래 있지 마세요. 그리고 물류도 알아야 돼. 그리고 생산도 알아야 돼.
세상 그냥 기본부터 알아야 돼. 정말로 남자들은 다 알라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 알라고. 그리고 이제 막상 사업 시작하면 인사의 재무의 회계에 훨씬 더 많은 게 국세청 온다 그러지, 그치요?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워 공개하는 것만큼은 배우셔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도 혁신적으로 하셔야 되고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